오늘은 췌장암 및 대양성 대장염의 탁월한 효과가 밝혀진 산초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나무는 전국의 산에서 찾을 수가 있고 건조하거나 습한 곳에 아무 곳이나 생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예전 민간에서는 날카로운 가시와 냄새는 귀신이 무서워한다 해서 생울탈이나 집에 많이 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초나무가 있는 곳에는 모기나 벌레들이 잘 모여들지가 않아 전 세계의 대체의학부터 요리 심지어는 분재까지 다용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봄철 어린잎은 향미료 및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익은 종자는 기름을 짰거나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미량의 독성이 있고 작용 부위는 위와 간,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약리학 실험에서 산초나무에는 정류와 플라보노이드, 산소올, 쿠마린 등의 140개 이상의 화합물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 다수는 살균과 해독작용으로 인체 항산화제 역할을 해 다양한 질병과 싸우며 신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약재로 통증경감 및 급성설사 소화기관 장애에 효과를 보이며 위염이나 요통에서 효능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성장질환과 항암효과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실험자료가 있었습니다. 먼저 산초나무 추출물은 암세포에 대한 연구에서 36시간까지 완벽히 균의 성장을 억제하였습니다. 성장저해 효과는 10시간의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GM 처리 시 30시간의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에 대한 세포 독성을 조사한 결과에서 암세포 생존율이 각각 4.0과 3.6% 대부분 사멸시키는 강력한 활성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자궁암 세포의 수가 감소하였고 형태가 응축 변형되고 세포 사멸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세포에 대해서는 13.5%로 저해 효과가 높았으며 현미경 관찰 결과 현저한 췌장암 세포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대한 형태적 변형으로 암세포의 사멸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암 세포에 대한 산초 열매 세포 독성 결과에서는 500mg 농도로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14.6%의 강력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들 암세포를 억제 및 사멸시키는 성분은 쿠마릴류 성분으로 그 생리활성은 주로 항염증 및 항암활성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초나무는 자궁경부암과 췌장암, 대장암에 대해 항암효과가 매우 뛰어나게 나타나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YD생명과학에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산초 추출물의 억제효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험에 사용된 산초 추출물은 7일째 농도 이전적으로 체중의 개선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산초 추출물 투여군에서 폴리펩티드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산초 추출물에 의한 염증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결장 조직의 조직학적 변화에서 산초 투여군은 각 질환활성 지표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대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현저하게 개선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초는 대장 부위에서 항염증 작용을 매개하므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초 분해액물을 분말로 제조해서 3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경구 투여를 10일간 실시한 실험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밖에 혈전 및 간조직 손상으로 인한 염증 억제 효과 이었으며 최근에는 콜린 성분에 의한 HBV에 대한 항바이러스 억제 작용도 있었습니다. 산초나무는 봄철 잎을 수시로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고 열매는 가을에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지는 잘게 썬 다음에 5회 정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1~2주 정도 바짝 말려주시면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말린 약재는 35g을 물 700ml에 감초나 대추를 넣고 함께 달여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식용으로는 된장과 고추장을 반반 섞은 다음에 물엿을 조금 넣은 후 산초 잎을 배 앞에 먹으면 좋은 염증 제거 및 항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장아찌 및 튀김, 추어탕 등의 각종 음식에 넣고 먹어도 맛좋은 향신료가 되기도 합니다. 산초나무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고 위장이 약하거나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초나무는 따뜻한 성질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잘 맞겠지만 몸에 열증이 많은 사람은 안면홍조나 가려움증 등의 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